그럼 우리 옛날 보던 방식대로 손잡고 하나, 둘, 셋, 얍! 하고 사라지면 어때요? 할머니랑 다 같이 하나, 둘, 셋, 뽕! 해가지고,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에게 15분이 있습니다. 택시가 언제까지? 오 마이 갓! 오케이, 마시멜로 일단 구워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약간 싹 해가지고 살짝 이게 탄 듯 안 탄 듯 했을 때 이걸 싹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뽑아내고 또 하고 뽑아내고 이렇게. 근데 형 이거 엄청 이렇게 또 오래되고 있으면 불 막 붙거든요. 센 불에 빨리 돌리면서 해야 돼. 오 어때요? 오 야 형 이렇게 빼면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났어.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형 가지. 귀여워. 알겠어요. 어때요 형? 달달하네. 이거 너무 잘 됐어. 안 뜨거워. 어때? 와 진짜 맛있다. 방금 아그닥 소리 들렸죠?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맛있다. 근데 그 마시멜로만 굽다고 우석이 형 가는 거예요? 한마디 해줘 형한테. 네 저는요 뭔가 나이 차이도 많고 경험이 이렇게 많은 형들은 제가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좀 놀랐던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느낌이고 형이 걸어온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좀 의지할 수 있는 더 믿음직스러운 형이라고 지금 느껴져요. 우석이 형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해도 되는 거죠? 야 나 하지 말라는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당연하지 당연하지. 저 형 좋아해요. 고마워. 이게 연하남의 플러팅인가? 아니 이게 연기 때문에 눈이 이런 거예요. 연기라고? 아니 스모크.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없다. 최고의 말이네. 근데 나는 이번에 그 뭐지? 네모 행군 같이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잖아요. 그때가 나는 올해 중에 제일 뭔가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 아직까지도. 뭐 은상이랑은 많이 얘기를 하고 막 힘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속마음을 많이 얘기한 적이 없었어 우석이 형이랑. 근데 이제 그때 계기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뭔가 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형이 해줬던 말들이 너무 따뜻했어. 그냥 와 진짜 동생들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아쉽다 근데 진짜. 너 형 가면 무슨 얘기하냐 이제. 이제 형 얘기해야죠. 뭔 소리야? 너네끼리 뭔 얘기해야 될까? 봐봐, 자기가 떠난 뒤에도 동생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기 따뜻한 마음. 당신 유재야. 지금 이제 거의 12시 다 됐어요. 형 어떻게? 형 9시 반 비행기인데 12시가 다 됐어? 잘 가요. 잘 게 얘들아. 안녕. 고생했어요. 자 한 번. 놀라. 이렇게 놀아. 잘 갈게 얘들 안녕. 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간대 가지마. 아니요 아니요 조심히 가세요. 그때 동표 마시멜로 생각난다. 먹고 싶어? 너가 그런 게 생각이 나. 내 생각에 나는 솔직했죠. 아직까지 너를 잊지 못하고 난 오늘 밤에 난 널 추억할게. 이 음악이 제발 내게 닿길. 홀린 것처럼 난 그대를 떠올려. 영화 같던 이 밤 사랑했던 이 밤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 영화 같던 이 밤 사랑했던 이 밤 너와 걷던 이 밤을 기억 속에 머물러줘. 널 또 떠올린 이 밤. 와 콘서트인데요? 노래 하나 만들래? 좋지. 되게 좋은 것 같아. 노래 하나 간단하게 만들자. 도현이랑 옛날에 나 혼자 살 때 내 집에 와서 도현이는 기타 치고 나 노래하고 많이 했었고. 맞아요. 진짜? 그때 합을 보여주세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거지. 제목을 뭘로 할까? 불타는 제주의 밤 어때? 좋아. 그냥 제주의 밤 할까? 제주의 밤? 아, 제주의 밤. 낭만 있는 밤
오청춘 같은 밤 우리 셋이 모였네 우석이 형도 있었어 그렇지만 우린 행복을 위해 걸어가 오늘도 우리 어예 제주의 밤 우우우우 제주의 밤 우우우우 다시 제주의 밤 우우우우 제주의 밤 우우우우 야 이거 마지막 귀여운데? 어 마지막에 우리 엔딩곡으로 쓰면 좋겠다. 근데 진짜 옛날에 한 게 있을까? 호흡이 야 좋다 이렇게 장작 앞에서 우리 노래 부르고 하니까 이게 낭만이지. 동표는 어때? 네모의 꿈으로 사실 예능을 시작했지.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 맞아. 어때? 부담감이 많이 큰가? 부담감? 나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선배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 건강한 루틴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지.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과 욕심이 더 커지는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색깔이나 그 무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도현이한테 막 우리 같이 뭐 영상 하나 올리자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난 진짜 예능 쪽이든 어쨌든 그 알아봐 줌으로써 그런 걸 형이 더 보여주기 좋아졌잖아요. 그치. 형이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잘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동표. 어쨌든 나의 첫 출생지는 네모의 꿈이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낯간지러워서 늘 못 드렸지만. 들어갈까 이제? 그럴까? 쉽다. 좋아요. 정리하고. 낭만적이었다, 이 낭만이들아. 오늘은 뭐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몇 시 비행기예요? 5시. 5시 비행기예요? 그 할머니 집을 얘기해놔가지고 아! 갈 수 있게 됐어요? 들렀다 가면 될 것 같아. 좋아. 그럼 조식을 네, 조식을 먹을까요? 뭐 먹을래? 프로틴 바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네, 살짝 그거 왜 흔드는 거야? 그 문 앤 스타들이 안 보여. 너 우유 양을 얼마나 따라? 나는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눅눅하게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해? 좀 기다렸다 먹어요. 색깔까지 까맣게 변하게 먹는 거 좋아해?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눅눅해질 정도. 야 너 야, 잠깐만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따라? 다른 맛도 먹어야지. 나는 우유를 이렇게 넉넉하게 따른단 말이야. 그리고 바삭하게 먹고 나중에 눅눅한 게 몇 개 있으면 눅눅한 걸 먹어. 맞지, 그렇지. 꼭 우유가 남아. 그렇지. 그 시리얼을 따라. 그렇지. 우유가 부족해. 그 우유를 따라. 그거 반복하다가 이거 한 번도 없어져. 아? 난 늘 그래. 근데 동평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난 어제 느끼고 그저께 느끼고. 첵스 초코 누구 입에 들어갈까? 아. 진짜 잘한다 동표. 근데 진짜 프로 같다. 나는 이번에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동표가 노력 많이 했구나. 할머니 댁 가서 뭐해? 밥 먹이고 싶다고. 너무 좋아요. 아 알려줘요. 우리 알려줬던 거. 무사. 무사가 왜? 동표가 방금 우유 부었잖아. 무사. 무사. 아 왜 우유 부었냐고? 왜 우유 부었냐? 무사. 그러면 뭐? 무사. 무사. 너무 비었어 지금. 마시멜로를 한번 채워보자. 무사. 무사. 아니 이은상 이러면 무사 이런 거예요? 오 그렇네. 어 맞아. 진짜로? 맞아. 그럼 요는 뭐야? 무사요 이렇게 해? 그건 나도 모르겠다. 오랜만이에요는 사투리가 뭐야? 반갑수다게. 반갑수다게. 잘 지냈수가? 잘 지냈수가? 잘 지냈수가. 어 그럼 우리 옛날 고전 방식대로 손 잡고 하나 둘 셋 피앗 하고 사라지면 어때? 어때? 네. 아 그리고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랑 다 같이 하나 둘 셋 뻥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때? 어,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으아아아아 그게 뭐야? 그거 으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가렸다가 이게 보이면은 이제 어, 이동되어 있는 거지. 오야 근데 괜찮다. 약간 틱톡 같은데? 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뭐야?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낼 수가. 예. 고생들 많았습니다. 여기 찾아온 대로는 아이들이. 우룡상이가 5년 됐어. 5년. 맞아요. 본지가 5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보다 훌쩍 커버렸어. 나보다 죽을 때 왔는데. 아무튼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워요. 영상이 너무나 너무 많이 컸죠, 형.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컸겠네요. 많이 컸지. 어때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냐?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잖아. 완전 아기 때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긴급 속보로 들은 소리인데 은상이의 이 가습기가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소리 하는 거야. 어제 공연하고 오셨다면서요, 할머니. 아유, 은상이가 또 그 말을 다 했어. 할머니 이럴 때 얘기하죠. 네. 무슨 공연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 그냥 지역에 네. 이런 노인회관 같은지 국제회관 같은데. 네. 신기하지.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나와요. 한번 먹을까요, 저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다리 안 부서지는 게 지금 다행이에요. 씻기 맞아요. 전에 들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육회야. 은상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저 육회 좋아해요. 저기서 먹어. 저 줄까? 은상이 네. 육회 좋아하는구나. 오랜만에 할머니랑 식사하겠네요. 따뜻한 아이고, 진짜. 현장. 이제 가면 또 언제 오지? 할머니 그럼 저희 은상이랑 같이 제주도 많이 놀러와도 돼요? 아유 아무 때 남아요. 진짜요? 은상이 어떤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아유 너무 순순히 빠져가지고. 그래요? 요즘도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근데 은상이 되게 어른스러워요. 어른스러워요? 엄청 어른스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동생들도 엄청 많이 기대고 친구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다행이다 어른. 잘 컸어요? 잘 컸어 그럼. 뭐든 제가 아는 어른 통틀어서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아이고 그렇구나. 전 너무 멋있는 아이고, 사람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옆에서 잘 같이 거들어주니까 진짜 고마워요. 근데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맞죠? 진짜? 옆에서 지금. 거기 갈 거요? 아, 옆에 있어야죠, 옆에. 거기 갈 거 아니죠? 옆에서 같이 형제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할머니 어쩌다가 노래 부르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은상이의 그 노래피가 할머니한테서 오신 건데. 안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아, 나 은상이 말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또. 저는 계속 물어보죠. 할머니 뭐 하고 지내시는지. 식사들 해요 이제랑. 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항 근처에 있는 이호테우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우동상도의 첫 제주 여행 어떠셨어요 두 분은? 나는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웃었던 순간이었어요. 진짜? 어떡해. 평소에 또 많이 웃고 다녀. 아니, 그동안 못 웃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치 그치. 가장 많이 웃었고 진짜 여운 깊게 남을 것 같은 날. 그래? 응. 나눠주자. 도현이는? 아니 도현이가 우리 여행하면서 내일이면 끝이다. 맞아. 이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야, 도현이는 첫날부터 그랬어. 이러다가 내일 이제 하고 가는 거죠. 계속 아쉬워했어. 맞아요. 저는 뭐 기대도 했지만 생각보다 더 재밌었고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만큼 아쉬움이 커요.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그 수영이 남았으니까. 동표는 어땠어? 원래는 우동산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현이까지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기다려준 동네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 시간을 또 만들어줄 우리 형님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또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되게 고마움이 많고 행복함이 많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2024년도 화이팅해서 달려보아요. 그러자. 네. 그런 의미로 저희는 행복하게 다이빙!
드라이빙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et's go! 하나 둘 셋! 셋! 와 진짜 방송 하나 둘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나 살짝 서운 난 진심이었는데 아니 우리끼리 빨리 시간 보내려고 카메라 끊어야 되니까 아니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이거 들고 가야 돼 근데 그러면 뺄 때도 이거 들고 빼야 돼 그러면 더 자연스러워 아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새 걸 드리면 되겠다 저 할머니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너가 가려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입고 알았어 이 위치 기억해 둘 셋 딱 이렇게 아니 새 거 해야 되는데 자, 조금만 천천히 해줘